뭐가 됐든 살아서 나올 일 없어요. 트위터 블루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부터. 즐겁게 즐겁게. 네, 트위터 블루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블루루 라이브 진행을 맡은 신의 21 남선우 기자입니다. 박수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트위터 블루룸 오늘 2020년도 12월의 첫 블루룸인 것 같아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쉬운 마음도 들고 설레는 마음도 드는데요. 아마 오늘 제 옆에 계신 세 분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영화 덕분에 12월을 조금 더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를 우렁차게 치면서 시작했는데 세 분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1루와 워루 쌍둥이 역할을 맡은 박진영 그리고 갓세븐의 박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자훈 역할을 맡은 송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송건이 배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손환 역할을 맡은 김동휘입니다. 반갑습니다. Yeah. 혹시 이번에 그 청룡에서 신인상 받으신 대단한 배우님. 네. 축하 인사를 먼저 했는데요. 사실 박진영, 송건희 배우님은 올해 블루룸 라이브 단골 손님이십니다. 김동희 배우님은 처음이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오늘 다시 블루룸 라이브 찾으신 소감, 그리고 처음 오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와서 해보는 게 참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좀 되게 기뻤고요.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너무 편안한 느낌을 받아서 또 저는 멤버들이랑 오다가 또 다른 멤버들이랑 왔잖아요. 또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되게 다른 느낌의 재미를 느끼고 갈 것 같아요. 건희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멤버가 있으셨어요? 다른 멤버가 있었죠. 저번에는 예. 이제 앨리스 팀이랑 같이 왔었는데 최종병기 앨리스 멤버분들과 함께 오셨죠? 네, 이번에는 이렇게 또 또래 같이 하는 함께하는 배우들과 함께 오니까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동희 배우님은 사실 라이브 방송 다른 플랫폼에서도 해보셔서 네. 아까 되게 자신만만하시던데 전문가세요, 전문가. 네. 네. 제가 한때 저희 개인 계정으로 지금은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한때 많이 했었어가지고 라이브 방송에 막 떨리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 트위터에서 하는 건 처음이니까 이제 건이랑 이제 진영이 형 믿고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옷이 초록색이라 그런지 되게 꽃이 피어난 것 같으세요. 얼굴에. 크리스마스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춰서 왔습니다. 블루룸 라이브의 새싹 같은 느낌을 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에 딱 어울리는 영화로 그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더 반가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작품 소개를 먼저 드려봐야겠죠. 그 박진영 배우님께서 크리스마스 캐럴 어떤 영화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캐럴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쌍둥이 동생 워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그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서 형인 주 이루가 소년원에 들어가서 그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실을 파헤친다. 중요한 줄거리를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작품 소개를 들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세 분이 영화 속에서 어떤 캐릭터를 연기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코너는요. 크리스마스 웨이팅 파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캐럴 개봉을 기다리면서 배우분들의 합을 미리 보는 파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세 배우가 각각 어떤 인물을 연기했는지 송건희 배우님부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건희 배우님은 영화에서 그 이루가 보는 사진으로 첫 등장을 하세요. 네네. 사진 속에서부터 뭔가 악동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캐릭터를 맡았는지 자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루를 굉장히 괴롭히고 또 이루를 없애고 싶어 하고 또 그 자훈 패밀리 안에서는 또 환희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소년원 안에서의 어떤 일진 문자훈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훈이는 그 사진이 원래 있던 사진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영화 때문에 찍은 사진이에요? 영화 때문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눈빛은 제가 갖고 있는 눈빛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오케이. 그리고요? 네.
끝이에요. 그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궁금하셔서 처음에 웃으신 걸까요? 네, 아 왜냐면 그 네. 사진 저희 다 같이 있는 사진, 그러니까 그 자훈이 패밀이라고 하죠, 패미라고 하죠. 네, 그 네. 사진을 저희 첫 만남에 찍었어요. 여러분들 아~ 서로 안 친할 때, 진짜 안 친할 때, 네, 진짜 안 친할 때 술집 그 이자카야 같은 술집 가가지고 서로 다 존댓말 쓰는데 친한 친구 설정이어가지고 막 어깨 동무하고 네. 같이 술잔 이렇게 네, 들고 있고. 술잔 들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생각이 나셔서 네. 빵 터지신 걸로 네, 네. 한 딱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어색한 상황 속에서 연기와 함께 찍은 사진이 어떤 모습일지는 영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루와 자훈이 어떻게 맞붙을지가 좀 영화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으르렁거리는 동안에 동희 배우님은 어떻게 계셨는지 그 캐릭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죠. 준비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새우 역할을 맡았고 네네. 네, 중간에서 그 시림프네요. 네. 시림프. 네, 중간에서 이제 자훈이 눈치도 보고 이루 눈치도 보고 네. 어루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캐릭터입니다. 환희는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준비해 온 것 같이 말을 그러게요. 되게 잘하세요, 네. 그렇죠? 되게 조리 있게 대사를 던지시듯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환희라는 캐릭터가 이루와 자훈 사이에서 좀 묘한 균형점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박진영 배우는 1인 2역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이루 그리고 워루 형제를 모두 연기하셨어요. 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지 저희에게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고편을 보셨으면 조금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루는 이제 힘든 가정을 좀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좀 지키기 위해서 좀 자발적으로 더 강하게 나가는 그런 좀 고슴도치 같이 항상 날이 세워져 있는 그런 네, 인물이고요. 네, 네. 워루라는 캐릭터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이루한테 눈치도 많이 보고 전체적으로 항상 눈치도 보고 하지만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귀엽고 사랑스러운 인물입니다. 그 점이 이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루가 이제 달, 네, 워루가 네. 워루가 달, 이루가 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네. 저희가 이름과 캐릭터를 연결짓는데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렬하고. 네. 항상 이렇게 음지에 있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성격이 다른 세 소년을 세 배우분이 연기해 주셨는데요. 소년원에 또 모여있다 보니까 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또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공개된 스틸이나 예고편 보니까 세 분의 헤어스타일과 그 옷이 다 똑같아요. 소년원에 있다 보니까 소년원 룩을 구현하셨는데요. 그 머리를 짧게 다 깎으셨고 굉장히 칙칙한 유니폼을 입으셨어야 했어요.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가발은 아니었는지도 궁금했어요. 일단 거울 보는 것 같았고요. 네네. 저길 봐도 나, 이쪽을 봐도 나, 저길 봐도 나 뭐 그런 느낌이었고 일단 가발로 그 질감을 표현하기에는 좀 네. 힘든 좀 한계가 있어서 네. 머리를 다 잘랐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그나마 제일 길었기 때문에 자훈이 임마 너가 제일 길었어. 일반인이었어요. 자훈이가 사실 머리가 좀 더 길었어요. 그냥 이제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이었어요. 조금 인정하지 더, 않는다는 네. 걸까요?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이제 비할 바는 아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온탑이라고 네. 막내가 제일 강하죠. 저는 무튼 되게 좋았습니다. 새싹은 어땠어요? 새싹이 된 건가요? 네. 네네. 새싹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오늘의 닉네임으로 하죠. 손새싹, 손새싹. 네, 그 새싹이는요. 네.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 네. 아, 머리를 자를 때, 근데 제가 그 사실 그 전 작품 때문에 머리를 좀 자른 상태여가지고 네. 그나마 조금 적응이 되긴 했는데 역시나 적응이 안 되다가 형 말대로 이제 현장 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위안을 얻는 거죠 거기서. 나만 이런 스타일은 아니구나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이 재밌어서 먼저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블루나이트님께서 진영 배우님 중간에 머리 미는 장면 떨리지 않으셨는지 또 TV 보시는 장면에서도 한 방에 오케이 받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머리 직접 미는 장면이 있었던 거죠? 아니요 그 네.
거기 교도관 같은 분이 저의 머리를 잘라주는 네, 신이었는데 그쵸. 조 감독님이 잘라주신 거거든요. 아. 조 감독님이 군대에서 이발병으로 하셨던 분이세요. 아, 네, 경력자였군요. 그래서, 네, 다행히.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잘라주셨고 한 번에. 네. 그래서 그건 되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고 TV를 보시는 장면에서도 TV가 너무 잘 부서졌어요. 아 그래요? 한 방을 탁 치니까 너무 깔끔하게 탁 네. 이렇게 아, CG가 아니었고 부서져가지고 아. 다행히 그게 또 풀샷이었어서 네. 깔끔하게 잘 끝났던 기억이 있어요. 아, 두 장면 모두 깔끔하게 한 방에 오케이였던 것으로 눈이 참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을 하면서 대배우 대배우 땡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성수 감독님이시죠. 아, 네. 감독님 너무 잘 알죠. 김성수 감독님은 영화 야수 또 드라마 구해줘를 연출한 분이신데요. 이쯤에서 세 분이 크리스마스 캐럴과 첫 만남을 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우선 박진영 배우님은 처음에 이 작품을 내가 해도 괜찮을까 생각이 되게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지점이 조금 고민스러웠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와 워루를 내가 맡아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 스토리가 가진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거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맡아서 해도 되는 거에 대한 그냥 의무감,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선배님들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캐릭터가 계속 생각이 났다라는 게 제가 공감이 잘 안 됐었는데 네네. 이번 1우랑 워루는 제가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나서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해두고 그냥 캐릭터만 생각하고 가보자라는 생각이었죠. 감독님과 같이 하고 싶은 건 참 좋았지만 이 스토리가 가진 힘이 있어서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었지 다른 건 다 괜찮았어요. 네. 그러면 그 캐릭터 구축을 어떻게 해나가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해서 신의 21 인터뷰에서도 한번 살짝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네, 네, 그때 이 작품을 찍으면서 캐릭터 고유의 음성을 좀 찾아가는 연습을 하셨고 또 주변 인물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인물을 구축해 나갔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짧게 설명드리면 1우랑 워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쌍둥이지만 그 성대의 구조도 다를 거고 생각하는 이런 경로 자체가 달라서 네. 목소리를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1우는 그 1우가 화나거나 혼란스러울 때 나오는 표정들이 있어요. 그 표정이 사실 제 주변 친구가 네. 화가 나거나 좀 힘들면 그런 표정을 조금씩 지어요. 오, 네. 입을 좀 사용한다던가. 그래서 거기에 그냥 조금 이렇게 레퍼런스를 얻어서 했었고요. 워루는 목소리가 가진 또 특유의 힘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를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그런 모먼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환희를 연기한 김동희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네. 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신인상 받으신 거 축하하고 넘어갔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더 한 시간을 받아볼게요. 부끄러움이 좀 가지셨어요?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로 또 신인상을 이렇게 정립해 나가고 계신 만큼 관객분들이 더 눈여겨보실 것 같거든요. 크리스마스 캐럴 시나리오는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환희라는 캐릭터에 어떻게 접근하고 싶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우선 좀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자극적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폭력적인 장면도 되게 많고 수정되기 전 시나리오는 훨씬 지금의 영화보다 더 많았거든요. 더 강렬했군요. 더 강렬한 장면들이 많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시나리오를 볼 때 제가 맡은 캐릭터는 오히려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희를 뭐 어떻게 봤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캐릭터에 이입을 해서 또 봤던 것 같아요. 이루, 어루에 이입해서 한번 보고 자원이에 이입해서 보고 또 그 다른 선배님들 배역에 이입해서 보고 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은 내가 조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감독님이랑 미팅을 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확신을 주셔가지고 네. 제
꼭 너랑 하고 싶다. 내가 이만큼 준비하겠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만큼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오, 다른 캐릭터들을 먼저 눈여겨 보셨다는 게 재밌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그 다른 캐릭터 중에 한 명일 자운을 연기하신 송건희 배우님께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스카이캐슬에서부터 최종병기 앨리스까지 거치면서 정말 다양한 청소년, 학생 연기를 해오셨어요. 자운이 정도의 악질 청소년은 처음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김성수 감독님은 오히려 이런 모범생 같은 이미지를 좀 비틀어보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운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도 형들이랑 마찬가지로 네. 처음 대본을 봤을 때는 전 굉장히 사실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게 대본을 읽었는데 저도 1후 월후에 좀 입장으로 읽다 보니까 네.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 어딜 가더라도 계속 그 시나리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어떤 걸 맡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자운이를 보게 됐고 감독님한테도 저도 뭔가 모범생 같은 이미지나 바른 이미지들을 좀 깨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도 나도 한번 깨보고 싶은 것 같다 하셔가지고 네. 자운이를 맡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배우분들께서 폭력적인 장면도 많이 있고 되게 자극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어떻게 감안하고 영화를 봐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 띠네님께서 관련된 재미있는 질문을 보내주셔서 세 분이 답해주셨으면 해요. 크리스마스 캐럴 원작 책도 읽지 않고 줄거리도 다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개봉날 보러 갈 생각인데요. 혹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영화를 봐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객분들이 극장에 가셨으면 하는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저희 영화가 생각보다 폭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봤을 땐 네. 조금의 거리낌은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 영화가 가진 그리고 이 영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약자를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하거든요. 사실 저희 요즘 사는 시대가 네. 세대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서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의 기사나 그런 것들이 올라와도 사실 빨리 지나가서 네네. 저희가 못 보거나 아니면 다른 거에 그냥 좀 더 자극적인 거에 눈이 가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약자와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을 짚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 이 영화는 스릴러 액션도 있지만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가면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좀 괜찮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액션 스릴러가 아니라 네네.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그런 맞아요. 영화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좀 더 얻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영화는. 네. 영화가 전달하려는 이야기, 그 의미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캐릭터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캐릭터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유치님이 이렇게 세 분 모두에게 질문한다고 보내주셨어요. 본인 캐릭터를 제외하고 극 중에서 가장 탐나는 해보고 싶은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먼저 준비되신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네. 항상 이제 소난 캐릭터가 굉장히 중간에서 불안한 캐릭터라서 항상 해보고 싶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자훈이 캐릭터도 좀 이렇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해보면 어떻게 보면 자훈이가 그냥 나쁜 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화를 보시면 자훈이의 또 가족사가 잠깐 이렇게 맞아요. 짧게 나와요. 그쵸, 네. 거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탠스가 더 못됐거든요. 맞아요. 이게 좀 캐릭터를 못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또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학생들과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인데 또 가족들과 있을 땐 이런 모습들이 맞아요. 아주 입체적이죠. 네, 그런 입체적인 것 때문에 자훈이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두
좀 그렇게 못 되셨었어요. 자훈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저는 반대로 손안. 손안이 인기가 네. 많은데요. 뭔가 되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역할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너무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 맞아요. 그래도 한번 되게 재밌게 연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환희를 꼽고 싶습니다. 어쩜 그렇게 환희가 지목을 계속 받고 잘하셨어요. 있어요. 역시 아닙니다. 새싹이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이 저는... 지목을 받으셨는데 네. 동희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한의상. 저는 방천이 어때요? 방천이? 오 방천이 해보고 싶어요. 저랑 너가 그리는 방천이 좀 신기할 것 같긴 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말랐잖아 동희가. 그런 약간 깡다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깡다구가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자훈이나 방 구방천을 해보고 싶어요. 저거요. 악역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오히려 진짜 지독하게 못된 자훈이 같은 언니가 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네. 아. 자훈이가 네 자훈이. 그럼요. 아무도 오해 안 하실 겁니다. 네네. 걱정 마시고요. 네 배경이 소년원인 만큼 되게 위험한 아찔한 장면도 많고 폭력과 욕설이 많은 장면이 있는데 안무하죠. 그렇죠. 네 액션 합을 맞추거나 이제 대사를 주고받을 때 세 분이 서로 어떻게 친해지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서로 느낀 연기 스타일 같은 것도 들려주시면 좋겠거든요. 현장에서 되게 친해지셨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진짜 촬영 때 웃기도 많이 했어요. 네. 이 메시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좀 진지해도 됐었는데 영화 자체는 웃음기가 전혀 없잖아요. 네, 아예 저희가 너무 웃느라고 막 근데 저희 세 명 때문은 아니에요. 아 그럼 또 다른 고방천 때문에 아 고방천이 우리를 다 힘들게 했는데 네 일단, 웃음벨이었죠. 네, 제가 봤던 저희 동희랑 건희는 그러니까 일단 동희 같은 경우는 참 자유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장에서 네네 뭐랄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자신에 맞게 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좀 건희 같은 경우는 되게 스마트한 느낌이에요. 연기가 딱 그냥 무슨 뜻일까요? 현장에서는 막 이렇게 있어요. 네, 형 뭐 하다가 딱 할 때는 자기 걸 자기가 맡은 부분을 깔끔하게 하고 또 컷하면 또 그냥 막 웃고 있고 이런 모습이 아 저 친구는 준비를 많이 해오지만 현장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구나가 막내인데 제일 어른스러웠죠. 그러시군요. 받고 건희 배우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 그렇 저도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저는 일단은 진영이 형은 에너지가 너무 진짜 에너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연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훈이가 사실 저 자훈이를 연기하고 있으면 제가 사실 1호를 되게 압도해야 되는데 그 1호의 에너지가 너무 좋으니까 아. 제가 오히려 반대로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 좀 있으니까 네. 아, 더 세게 해야 되겠다. 더 못되게 아, 뭔가 자극제가 해야겠다. 되었군요. 네네네. 저한테는 좀 되게 자극제가 됐던 그랬던 것 같고요. 진영 배우님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다. 괜찮았어요? 아, 정말 스피치가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마음에 드십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희 동희 형은 뭐랄까 정말 도화지 같았어요. 네. 제가 같이 연기를 하면은 어떤 액션을 이렇게 주든 간에 형스럽게 다 받아주니까 더 자연스럽게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 저한테는 되게 너무나 합이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잘 맞았나요? 어떻게? 그게 자훈이가 환희한테 막 대해야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아유, 그런 점까지 다 연결 이거 자체가 그냥 크리스마스 캐럴 후는 그러니까 건희가 막 어려워하진 않았어요 형들을 네네 이런 너무 편하게 대해줬죠 네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뭐 사실 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지만 다들 막 현장 와서는 아까 막 재밌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대본 얘기를 해요 막 대본 어제 막 봤냐 이러면 아 나 못 봤다 진영이 형도 아 나 어제 그냥 잤지 뭐 대본이야 이러고 시험 전날 공부 안 했다고 네 그거예요 다들 아우 나 뭐 난 몰라 이래놓고 갑자기 다 슛 가면은 배신감을 약간 느끼셨나 봐요 네 진짜 다들 치밀합니다 그만큼 진영이 형도 그렇고 건희도 그렇고 다 너무 치밀하고 진영이 형은 좀 그냥 똑똑해요 사람이 네,
건이 형이 건이 얘기했던 스마트한 그런 느낌처럼 대본을 되게 똑똑하게 봐요. 이게 사람이 불필요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서 하는 그런 네, 느낌이고 건이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건이한테 되게 적응을 잘한다고 건이가 잘 제가 잘 받아줬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건이가 저를 잘 받아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적응을 진짜 잘하고 와 진짜 좋은 의미로 여우예요. 진짜 좋은 의미로 진짜로 좋은 의미로 뻑스네. 영리했다. 영리했다. 쉬림포도 있고 뻑스도 있고 오늘 동물 특집 좋네요. 좋네요. 네, 이렇게 세 분이 케미가 얼마나 좋은지 방금 토크로도 확인했고요. 모두들 만족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만 네. 나중에 다시 돌려보려고. 좋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캐럴의 캐릭터들과 그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분들의 케미 확인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슬슬 시청자분들의 기대감을 좀 더 돋울 수 있는 영화로 과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키워드 토크와 함께 작품의 스토리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크리스마스 캐럴에는 좀 무시무시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좀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꼽은 첫 키워드는 복수. 네, 복수입니다. 이루가 죽은 워루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소년원에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보면서 이렇게까지 복수를 결심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면서 이렇게까지 복수를 결심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박진영 배우님 입장에서는 이루의 이런 심경, 복수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일단 이루의 입장에선 이제 잃을 게 없었어요. 본인이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작은 거지만 네.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힘든 시간과 과정을 다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 가졌던 그 작은 거 하나도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원동력이 없어졌던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복수라는 이걸 빼앗아간 사람들에 대한 복수라는 게 본인 삶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복수라도 돼야 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요. 또 그만큼 굉장히 의문점이 또 많았던 사건들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었죠. 잃을 게 없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훈이와 환희에게도 각자의 증오심에서 비롯된 복수심이 좀 있어 보였거든요. 이루의 이런 동력에 대해서 방금 박진영 배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두 배우분은 그 캐릭터에 어떤 동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셨나요? 환희에게 동력은 생존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워루에게 미안한 감정을 제치고서라도 자훈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자훈이에게 험한 꼴을 당해도 다 참아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환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네. 뭐 사실 원동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처절한 거죠. 네. 그래서 환희는 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루한테 갔을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자훈이한테 갔을 때는 네.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희에게서 정말 다양한 표정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건희 배우님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자훈이는 그 자훈이 본인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네.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선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하고 네네. 그런 모든 것 자체가 자훈이는 그 원동력은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어떤 생존 욕구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게 표출된 캐릭터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분위기를 조금 풀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영화의 제목 속에 들어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영화는 12월 25일 오전 10시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만 같은 크리스마스에 비극적인 일이 이루에게 찾아온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최악의 크리스마스 기억 같은 게 있으세요? 전 크리스마스 항상 이제 일을 공연을 했었죠. 공연을 하거나 팬분들이랑 같이 있었어서 데뷔하고 나서는 사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너 그때 뭐 있었잖아. 그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한여름 크리스마스. 그거 제가. 그 제가 몇 년 한 3년 전쯤에 네. 호주에 갔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호주에서 이제 저희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았던 비치에 갔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는 파도풀이 이렇게 막 치는 네. 자연 파도풀이 있는 곳이었는데 네네. 거기서 저희 같이 갔던 친구 한 명이 파도풀에 휩쓸려가지고. 네. 한번 위급 상황을 겪을 뻔했던 네.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가 전 제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근데 정말 건강해졌고요. 네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맛있는 밥 먹고 건강하게. 네. 다행입니다. 다시 그 풀에 가진 않았죠, 그 친구는? 다시 갔죠, 저희. 갔어요? 네. 역시 젊음이네요. 다 이겨내고 다시 갔던 그럼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동희 배우님도 생각나는 일화가 있으세요? 아 크리스마스. 너가 제일 있을 것 같아 옷이. 아 크리스마스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지금. 트리 같은 느낌으로 입고. 네, 옛날에는 크리스마스를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만 있어서 혼자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집에 있는 날 별로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가는 게 최악의 크리스마스인가요? 그렇죠. 사람 많은데 아 제가 친구가 명동에서 한번. 불러가지고 굉장히 사람 많은 곳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악의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남들과는 좀 다르네요. 그러게요. 모두 즐길 만한 명동이지만 붐비는 게 싫으신 분들께는 환희스럽네요. 환희, 소란스럽네요. 그러게요. 환희는 어디 가지 왠지 못하고 막 이렇게 사람 많은 곳 싫어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올해 크리스마스 계획도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캐럴이 극장에 걸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세 분? 올해는 좀 계획 있으세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또 일요일이더라고요. 아, 일요일이요? 네. 일단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스케줄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 하겠죠? 안 하지 않을까요? 아마, 네. 아마도? 안 한다면 크리스마스 캐럴 보면 참 좋을 텐데 어떠세요? 크리스마스 캐럴 보실 건가요, 여러분? 좋아요. 저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요. 맞아요, 저도. 동희 배우님 집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아 집에서 못 보는 거. 집에서 어떻게 보시죠? 크리스마스 캐럴 집에서 보려면 아, 예. 불따라고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해야 돼요. 위험한 얘기를. 혼자 영화관 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제 생일이어가지고. 아 네. 생일 준비를 좀. 저희 초대해 주시나요? 아 그럼요. 뭐죠? 갑자기 생일 파티를 기자님이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혼자 고민했어요. 오실래요 할까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세 분이서 즐겁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계획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덕분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동희 배우님 생일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먼저. 아유, 고마워요.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네. 네 미리 생일 축하하면서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비밀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이루가 워루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해도 될 텐데요.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훈이 그리고 환희가 감추고 있던 비밀도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데요. 세 분은 이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각자의 캐릭터가 관객에게 이해받기를 바라면서 연기하셨는지 아니면 좀 냉정하게 바라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기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관객분들이 결말을 따라가는 데 좀 힌트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이루의 입장에선 네. 이해조차도 사실 좀 사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루의 입장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관객들을 관객분들에게 보여주는 연기를 하지만
또 임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느낌의 연기를 했다기보다는 그것조차도 본인이 겪어 나가야 될 하나의 그냥 굉장한 큰 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좀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냉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훈이라는 친구가 저도 처음 생각했을 때 충분히 어디 사회에 나가도 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누군가 특정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자훈이를 보고 그 냉정하게 좀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희는 관객 여러분들이 환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희가 되게 이중적인 인물이니까 냉정하게 봐주셨으면도 좋겠고 이해를 바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결말에 다가갈수록 환희가 이제 영화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관객분들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관객들은 그래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그게 제가 환희를 잘 표현한 게 아닐까. 세 분이 인물에게 어떤 거리를 두고 되게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 과몰입 대화를 하면서 복수, 크리스마스, 비밀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건드려봤는데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분이 하나의 키워드를 이제 하나씩 골라보시겠어요? 복수, 크리스마스, 비밸. 같은 걸 골라도 되나요? 오, 그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하신 것 같은데. 예상치 못했는데. 왜냐면 이게 다 나눠서 고르다 보면 또 헷갈리니까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했지만 가능한 걸로 하겠습니다. 뭘로 하지? 전 비밀 하겠습니다. 비밀? 네. 이미 한 골라버리셨네요. 가볍게. 저는 크리스마스요. 건희 배우님의 계획은 이렇게 전 복수하겠습니다. 하나가 남은 것 같으니까 제가 너가 비밀할래? 아니 너가 비밀할래? 난 복수할게 복수. 그래. 난 자훈이니까.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건희 배우님이 야심차게 제안을 하셨는데 숲으로 돌아갔어요. 좋은 시도였어. 좋은 시도였지만 네, 넘어갈게요. 그럼 블루룸 라이브의 묘미인 캡처 타임을 갖기 위한 미끼였는데요. 아 크리스마스가 제일 힘든데. 복수를 어떻게 해야 돼? 복수? 잠시만요. 네, 일단 복수를 고르신 건희 배우님이 네, 첫 타자이신데요. 제가 첫 타자요? 자훈이 네. 표정 한번 해줘. 저희가 이 캡처 타임을 하게 되면 관객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배우님의 표정을 이제 캡처하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혹시 복수 조금만 생각할 시간 주시면 크리스마스 어떡하냐. 복수 조금 복수가 좀 너무 어려워. 드려요? 네, 복수가 좀 어려워서. 네 옷을 가리켜야 되나? 먼저 좀 내가 해보겠다. 먼저 해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비밀을 고르셨습니다. 네. 동희 배우님. 이거 하는 거 아니죠? 아이. 어떤 표정을 제가 요청드릴 예정이냐면요. 저도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이건데 지금? 크리스마스 캐럴의 결말을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호호. 그럼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극장에 온 관객분들에게 비밀을 너무 말해주고 싶은 표정. 얼른 와서 이 비밀을 함께 나눕시다. 싶은 제가 생각했던 건 어려운 표정. 와 말해주고 싶다. 이게 어렵네. 네. 말을 야, 너의 표정이 제일 중요해. 우리 그럼요. 세 개 중에. 진짜 중요한 표정. 영화를 위한 표정이야. 네, 이 표정을 보면 크리스마스 캐럴을 보러 가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관객분들이? 크리스마스. 야, 근데 크리스마스 어떡하냐. 준비 되셨나요? 근데 옆 사람을 이용해도 안 돼. 되죠. 되나요? 네,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저?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네. 네. 네. 아시죠? 오. 우리 영화 스포랑 뭔 상관이죠, 그게? 크리스마스 캐럴의 결말을 들은 표정. 좋습니다. 먼저 끝내고 나시니까 좀 후련하시죠? 그럼요. 너무 좋네요. 두 분 이제 곤욕스러우실 텐데. 어떻게 하냐? 먼저 가실 분. 또 크리스마스가 그래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그럼 복수를 먼저 가겠습니다. 형 준비된 거 같은데? 됐어요? 준비됐는데 오브제가 필요해요. 오브제? 어떤 오브제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해요? 이런 게 필요해요. 이렇게 통 같은 게. 통? 이건 안 되나요? 이걸로 하실래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이걸 통으로 할까? 네네. 오케이.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실까요? 형이 먼저 할게요. 형이 먼저 하는 걸로. 네, 진용 배우님 크리스마스를 고르셨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서 황홀한 표정.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뭐 다시 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랑 정반대라니까. 네, 이게 약간 제가 조금씩 다 비틀었어요. 예상하시지 못하게. 너무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은 표정인 거예요? 황홀한 표정. 황홀한 표정이에요. 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이거는 네. 크리스마스 캐럴 티켓이에요. 오, 좋습니다. 티켓이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영화 티켓. 듣고, 받고. 네. 주문이 확 들어왔어요. 네, 되게 황홀한 표정이었죠. 네,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크리스마스 티켓. 좋습니다. 오, 야. 굉장하네. 오, 굿. 세븐이야. 다르다, 다르다. 역시 다르다. 아, 세븐. 좋습니다. 언니 배우님 굉장히 이제 어깨에 짐을 얹으신 처음에 할 걸 그랬어요. 괜히 이거를 마지막으로 고르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단순하게 접근했어요. 복수심에 불타는 표정. 단순하죠? 근데 어떤 표정? 그러니까 이게 표정도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귀여운 스타일? 어떤 섹시한 스타일? 뭐가 좋을까요? 저 잘 모르겠네요. 복수를 하지만 되게 섹시한 스타일로. 아. 왜 복수하는데 쟤는 섹시하지? 오, 뭐 그런 스타일? 감독님이신데요?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섹시하죠? 아니요, 건희 씨, 네. 배우는 해야죠.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감독님 연출을 잘하시는데요? 감독님 요청이십니다. 네, 제가 갓세븐으로 단련된 게 있기 때문에 네. 복수를 하면서 섹시라. 건희 씨? 오, 준비되신 거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한번 해볼게요. 두 분은 하셨어요.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아우, 어떡하냐. 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이거 진짜 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제가 사과드릴게요, 네. 너 너무 저한테 너무 가혹했어요. 야, 나 이걸 10년 했어. 편집해 주세요. 아, 편집이 안 되는구나. 라이브예요. 라이브야, 라이브. 진짜 많이 아. 하셨을 거로 믿고. 네. 아, 박 감독님 네. 어떻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아, 좋았습니다. 네, 디렉션부터 아, 네. 오케이. 호응 유도까지. 네. 네. 다음 거 가시죠. 네, 다음으로. 지금까지. 아. 오케이 했기 때문에 아, 형님은 오케이 하면 다음 거 넘어가야 그렇죠. 되니까. 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역할을 아주 다분히 해 주시고 계세요. 다음은 이제 시청자 질문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네. 제일 기다리고 궁금해하셨을 시간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지난주부터 에스크 크리스마스 캐롤 해시태그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박진영 배우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1루와 월우 각각을 연기할 때 인물마다 연기하면서 가장 중요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두 서로 상반되는 인물을 표현해야 했을 때 어떤 어려움? 아, 경희 오우님 감사드리고요. 일단 워루와 이루의 받아들이는 생각 차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네. 이루가 바깥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은 했겠지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받아들이는 마음을 좀 제일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루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된다. 하지만 그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에게는 좀 원망과 그런 게 있었다면 워루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좀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대본의 시나리오에 잘 적혀 있었어서 그것만 잘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지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캐릭터를 분석하고 생각하는 게 사실 다 어려워서 그냥 그것들을 대본에서 계속 찾아내려고 계속 초반에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건 다 똑같았을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을 가볼게요. 배우분들 극중 역할에 몰입되면 촬영이 완료되고도 오랫동안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촬영 종료 이후에 어떻게 극중 인물에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세 분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도 왔습니다. 어떠세요? 또 세 분은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아, 네. 조금 나는 힘들었다 싶은 분 계세요?
아니 저도 바로 왜냐하면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작품이 항상 늘 끝나면 바로바로 까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저도 그냥 뭐 잘 빠져나왔고 어떤 테이크에서는 연기 중인데도 빠져나올 때도 있었어요. 감독님 직무유기 아닌가요? 아니 그것보다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위험한 공천. 상황이 있었어요. 아 네네. 아, 공천 때문에 네. 그 화면 밖을 나오는 맞아요. 순간부터 아니, 저는 죽고 싶었어요. 아니 웃겨서? 웃는 순간 나는 죄인이다. 아. 그러니까 형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저희가. 네네. 근데 본인이 이제 샷에 안 걸린다고 네. 나가는데 이러고 나가는 거 머리를 잡으면서 설마 웃으면서 웃음을 참으면서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고 자기 거 끝났다고 웃음 참으면서 혼자 가겠다고 그냥 아 그런 약간 아. 촬영장이 좀 남고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너무 유쾌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저는 갓세븐 처음 데뷔했을 때는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저희도 현장 가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도 저희끼리 노는 것 때문에 그냥 그 힘듦이 잘 안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맞아요. 처음에는 세 분이 되게 어색하게 아까 그 사진 촬영도 했다고 하셨는데 좀 본격적으로 친해진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숙박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그 전에도 친했지만 확 가까워진 건 숙박하면서 저희가 뭐 다 같이 회식도 하고 밥도 먹고 술 한 잔도 하면서 그때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촬영 끝나고 맞아 맞아 다음 날 촬영 없을 때도 있으니까 한도 하면서 그때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촬영 끝나고 맞아 네. 맞아 다음 날 촬영 없을 때도 있으니까 숙소에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근데 처음 사실 이렇게 모이게 되고 이렇게 친해지게 된 것도 사실 형의 역할이 너무 컸어요. 아, 얘기 안 할 수가 없었던. 이런 질문이 왔는데 이어지는 대화가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0692님께서 크리스마스 캐럴 영화 내용은 무겁지만 배우분들끼리 재밌게 지냈다고 했는데요. 촬영 현장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 장꾸 누구였나요? 그러니까 고방천의 이름이 계속 언급됐어요. 아무래도 고방천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근데 또 영화를 위해서는 사실 고방천을 우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치 그치 네.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안 할 수가 없는 네. 근데 분위기 메이커는 형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뭔가 제가 분위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좀 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님들 말고 네. 선배님들도 너무 좋았지만 저희 나이 또래가 한 저 포함 6명인데 제가 일부러 뭔가 메이커 킹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제가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그냥 수없이 계속 떠드느라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영화가 만들어졌을지 오늘 질문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메이데이 JY님도 배우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촬영할 때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남는다 하는 장면도 좋고요.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뭐 이거죠. 이거 아니면 아까 그 웃음을 참으면서 퇴장했던 네, 씬. 이거나 이거나 이거. 그건 뭘까요? 모션을 영화, 해주셨는데. 영화를 봐야 아네. 영화를 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또 방천이에요. 아 요즘의 인물이네요. 에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살짝 그 원피스 루피 같은 느낌이었죠. 늘어나는 쑥. 팔이 쓱 늘어나는. 그거 말고 좀 그래도 기억에 남는 장면?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그러면은 영화를 보고 좀 임팩트로 다가왔던 장면으로 할까? 임팩트가 다가온 장면? 아,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고민 중. 두 개가 생각이 났는데. 오 그럼 둘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럴 시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하나는 네 하나는 그 뭐지 이루가 이제 네. 환희의 어떤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 아 저도요. 벽에 아, 그, 기대서. 오, 아, 그거 진짜 저는 진짜?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자훈이로서 보던 이루의 모습은 굉장히 에너지 있고 강인하고 어떻게든 진짜 이겨내겠다는 그런 사람이
그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되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었고 그리고 그 또 하나도 사실 또 이루 얘긴데 네. 이루가 이제 과거에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막 뭔가 뭔가 부신다거나 네네 그렇죠. 그때 이루의 모습이 너무 처절해 보여서 저는 너무 그냥 이루에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장면이 가장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루에 대해서 많이 몰입하게 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두 분도 좀 언급하고 싶은 장면 있으실까요? 세 개 있는데요. 세 개나요? 세 개씩이나? 아, 이게 좀 이유가 달라요. 네네. 하나는 이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이 영화의 씬은 맨 마지막 씬이에요. 그냥 뭔가 아, 네네, 기억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에게 내일이 조금 보일 것 같아서 그 씬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 네. 그 마지막 씬이 좀 기억이 제일 남고요. 네. 그냥 친구들의 기억나는 씬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이는 이제 그 쫙 이렇게 좀 롱테이크로 이제 건이 혼자 이렇게 계속 떠드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다 교실에서 다가가면서 하는. 네. 거기서 이제 건이의 호흡이 참 좋아서 아 참 몰입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참 좋았다고 생각했고 환희는 이제 건이한테 굉장히 많이 맞는 씬이 있어요. 자훈이에게. 네. 건이한테 아, 자훈이에게. 정정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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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정해 주세요. 정정해 주세요. My mistake. 그럼요 그럼요. 정정. 네 정정. 자훈, 자훈이에게. 그럼요. 네 자훈이에게입니다. 자훈이에게. 두 개가 합쳐져서. 착착 밤에 맞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 그냥 환희의 혼란스럽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 다른 이유로 세 장면 꼽아주셨습니다. 네. 동희 배우님 얘기도 들어볼까요? 두 장면, 세 장면, 넌 네 장면. 이제 네 개 정도 해줘야 돼요. 네. 저는 이제 한 장면만 꼽자면 아까 건이가 얘기했던 그 우는 장면도 너무 좋았고 저는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장면은 좀 꼽고 싶어요. 건이랑 했던 이제 자훈이랑 했던 환이랑 같이. 자훈이랑 같이 그 신 자훈이가 이제 환희를 벽에 몰아놓고 예고편에도 나오는데 네, 네, 네. 예, 그 대사도 있잖아요. 예, 제 얼굴을 이렇게 잡으면서 딱 때리는 네, 것도 예고편에 네, 네. 있어요. 자훈이. 자훈이. 아, 아이고, 아이고, 자훈이. 자훈이가. 자훈이가 너 요새 뭐 닮아간다 뭐 이런 신 그 신이 촬영할 때도 건이가 진짜 좀 신경 많이 쓴 게 느껴져가지고 저한테도 막 되게 그 영화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저한테. 뭐 하나를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다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되게 막 잘 합을 잘 맞추려고 하고 아 형 미안 계속 막 미안해 이러고 그렇게 했던 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게 사실 건이랑 이게 자훈이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훈이를 좀 더 잘 연기하기 위해서 건이로서 네, 배려를 많이 하셨다. 문건이라고 합니다. 네. 문건이. 문건이. 네. 네. 저희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 좀 뻘쭘해가지고 말이 확 조용해졌길래. 아, 아니에요. 다음 질문이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이 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 네. 네, 네. 순간 귀신이 지나갔어가지고. 아, 아닙니다. 네. 감독님의 면모를 오늘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좀 시청자 질문 시간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질문이 오늘 정말 많이 왔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거밖에 못해서. 하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을 꼽아봤습니다. 미스고 너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화가 배우분들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객은 영화를 보고 무엇을 얻어갔으면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사람을 남겼어요. 아, 네. 감독님 포함, 되게 좋은 스태프들 포함, 저희 친한 너무 좋은 친구들을 남겨서 사실 뭐 저희가 이 직업을 오래 할 거잖아요. 근데 뭐 작품이 이번 작품도 참 좋지만 항상 잘 될 수도 없고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남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크리스마스 캐럴은 좋은 친구들을 저에게 남겨줬던 영화라서 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게 정말 느껴졌어요, 오늘. 네. 언니 배우님은요?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네, 이거는. 왜냐면은 원래 빨리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예, 예. 두 번째가 됐지만. 아무튼 처음에 사실 제가 연기를 막 학교에서 배우고 할 때 그때 항상 사람이 남는 작업을 해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 작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독님도 너무 좋으시고
모든 함께했던 스태프분들 그리고 같이 했던 형들 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작품으로 남을 것 같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남은 작품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이하 동문이고 그 저기 저는 관객분들이 배우분들이 연기하는 표정을 잘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보면서 저 배우가 그러니까 저 캐릭터가 저 인물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정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정이었고를 잘 기억해두셨다가 영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각자 맡은 캐릭터들의 표정 변화가 정말 매씬 다르거든요. 하나도 같은 물론 당연히 그래야지만 네.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되니까 그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가 다들 너무 워낙 뛰어나서 네. 작게 박수를 이렇게 쳐주셨는데요. 오늘 세 분께서는 사람이 남았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관객분들께도 그 배우분들의 표정이 그 사람이 마음속에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까지 답하고 나니까요. 한 시간 정도가 훌쩍 지났습니다. 와, 빠르네요. 빠르네요. 시간 빨라요. 시청자분들도 세 분과 함께 수다 떠는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셨다면 언제죠? 12월? 12월 7일입니다. 네, 이틀 남았어요. 네, 12월 7일부터 극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 오늘 한 시간 동안 블루룸에서 이렇게 수다 떨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끼리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떨어 공식석상에서 많이 떨어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떨었다는 게 좀 웃긴데 수다를 많이 네. 이렇게 나눠본 게 대화를 나눴다 이게 또 처음이라서 되게 너무 재밌고 또 나머지 친구들도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특히 방천이가 너무 궁금하네요. 아 방천이 포함 둘도 네. 정상은 아니에요. 둘다 굉장히 웃긴 친구 둘이 있기 때문에 둘이 빠지면 안 돼요 사실. 여섯 네. 명이서 그 여섯 명이 모였을 때 네. 케미가 있는데 아 그걸 저희가 못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아무튼 이렇게 저희 크리스마스 캐럴을 통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나봤는데 좀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런 모습들로 저희가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진심이 참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감독님도 그리고 스태프들도 굉장히 노력해서 피는 아니지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가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틀 뒤에 영화관에서 봐요. 와. 두 분도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일이 아니에요. 네. 남일이 아니죠. 네.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 이렇게 같이 형들이랑 블루룸 나와서 너무 기분 좋고요. 같이 함께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희 영화 제 이틀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뒤에 개봉하니까요. 저희 영화 많이 많이 봐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진짜 한 두 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그만큼 오늘 즐거웠고 형이랑 건이랑 같이 하는 방송이 처음인데 너무 재밌어서 막 다른 방송도 진짜 하고 싶을 정도로 시간이 한 시간이 진짜 막 10분같이 흘러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영화 진짜 배우들, 스태프분들, 감독님 다들 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영화관으로 보러 와주시면 12월 7일에 영화관으로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배우들도 중간중간에 영화관에 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세 분의 케미는 12월 7일 극장에서 영화 크리스마스 캐롤을 통해서 더 깊이, 진하게, 강렬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여러분 하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